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TV입니다. 노지고추 키 2.5m 방우연 고추밭에 들러봤습니다. 현재 고추가 얼마나 생육됐는지 그 상황을 한번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니 고추가 완전 대박 깨버렸네. 아 그래요? 그때 언제 심으셨죠? 5월 3일 날 심었어요. 5월 3일 날? 예, 예. 그 당시에는 고추모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 성장이 되겠나? 가늘고 작아서 그죠? 예, 예. 잎도 노르댕댕 했었는데 예, 예, 예. 완전 뒤바뀌었습니다. 아, 이제 좀 저기 자리 잡고 예. 저기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야 대공이 빵빵하네요. 개수도 예, 많이 나왔네. 지금서부터가 작년에 비하면 조금 늦었긴 늦었는데 그래도 예. 아무 이상이 없이 잘 올라왔어요. 이제. 아 그렇네요. 예. 한 고추가 착과됐습니다. 요 순을 예. 이제 따줄 때가 거의 됐는데 예. 이제 내리나 모레나 그래도 한 2, 3일 후에 따시겠네 그죠? 네네. 아. 이게 아주 빵빵해요. 겨순도 지금 짱짱하고 자, 이 정도 사이즈를 나타내고 있네요. 네네. 겨순 제거 이유가 있습니까? 늘 뭐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9년 동안 했는데 뭐 어떤 분들은 안 해는 게 좋고 뭐 강압성도 얘기하고 수도 없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9년 정도 올해 10년 차입니다. 2m 넘기를 키우는 거를 근데 세력을 작게 키워도 이게 필요하고 또 세력을 크게 키워도 이렇게 따는 게 좋아요. 그런데 어떤 영상에서 막 이래 보면 뭐 겹순을 따놓으면 강압성을 죽이니 어쩌니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저는 10여 년 해보면서 여기에 이걸 안 따는 순간에 양쪽에서 이렇게 하고 꽉 막히버리는 거예요 다. 아 통풍력이 떨어진다. 네 통풍력도 떨어질 뿐더러 두 번째로는 농약이 안 들어가요, 첫째. 방제도 힘들고. 네, 방제가 안 들어가면 또 하나, 세 번째가 뭐가 되냐면은 병이 오는 거예요, 바로. 방제가 안 되니까. 대량으로 이렇게 해놓은 사람들은 요게 저 농약이 안 들어가면은 아주 지장이 엄청 많습니다, 저게 갖고. 탄종 이런 골치 아프잖아, 그죠? 네네네. 네. 이거 심으실 때 예전처럼 또 조금 더 깊게 심으시겠네, 그죠? 네네. 근데 이제 올해 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 옆 농가도 내가 한 몇 군데 가봤어요. 다들 지금 자라지를 못한다. 이래갖고 저희가 이래 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모종을 좀 늦게 해서 그런데, 일찍 한 분도 지금도 자라질 않는데요. 아.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아침 기온이 재보니까 아침에는 너무 지금도 쌀쌀하고 이제 오후에는 좀 괜찮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상 기온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작물이 그죠? 네네. 생육 상황이 조금 나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네. 그리고 또 저 다른 거 비하면은 상추나 뭐 이런 것들이 5월 초면은 다 끝나요. 근데 지금 5월 말에도 안 끝나고 있는 거 보면 겨울기에. 첫 방제를 하셨는가요? 예, 예. 근데 하매 이게 작은데도 고추가 이렇게 커. 그래, 엄청 크네, 고추가 보니까. 그래갖고. 아, 이거 하나 찍어보면 맛있겠다. 네. 그런데 이제는 자리를 좀 잡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다음 주부터는 이걸 저 작업을 해놓으면 아주 쑥쑥클 예.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5월 그 3일날 처음 심으실 때. 네. 야, 이 고추가 너무 작고 키가 그 한 요만큼 됐나? 10cm 정도? 13cm도 안 됐었어요. 예, 땅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죠? 뿌리가 예, 예, 예. 더 작아 보이고 네네. 줄기가 가늘고 잎도 너무 연하고 노르댕댕 해가지고 야 이거 되겠나 싶었는데 야 이 간만에 보니까 완전히 이게 또 다시 또 짱짱해져 버렸네요. 네네네. 힘 좋습니다. 빵빵해 보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뭐 이래 주간으로 봐도 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 잘 클 것 같아요 이제. 예. 참 이 그때 5월 3일 걱정했던 그 고추 작은 게 늦가을에 그 저 2m, 20, 2m, 50까지 키운다는 것이 네. 정말 참 대단합니다 정말로.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이래 이제 요걸 따내면은 또 이래 안주까지 지금 현재도 땅땅하길랑요. 야 굴러요 보니까 빵빵합니다 정말로. 네. 그래갖고. 저희가 그 개인적으로 요거를 더 강압으로 더 임의적으로 더 크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저 자리를 굵기나 이런 걸 유지해 가면서 강도를 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너무 뭐 급하게 안 해도 충분히 올라올 것 같습니다. 오늘이 5월 29일이지 않습니까? 네, 29일이요. 16일, 15일 됐는데 뭐 그 중간에 뭐 관주나 뭐
관비를 하셨습니까 혹시? 아 물은 저 좋습니다. 물은 주셨고요. 예, 예. 아 아직까지 관주는 안 들어가고. 아 관주는 한 적이 없고. 예.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그 유박하고. 네네. 그다음에 그 20회 복합비료.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발효TV 50호. 그걸 사전에 하셔가지고 로타를 치시고 그죠. 네네. 유박은 좀 뒤늦게 주시면 안 되고 미리 하셨잖아요, 그죠? 네, 미리 하는 게 그게 이제 그 장점이고 또 발효 가스 문제도 있고. 네. 가스 문제를 아주 저 제거하니까 엄청 좋습니다. 네. 입도 아주 깨끗하네요 보니까. 네네. 깨끗하고 전체적으로 아주 싱싱합니다 정말로. 앞으로 관주는 며칠 사이로 한번 주실 겁니까? 저희는 이제 10일 간격으로 무조건 계속, 10일 간격으로 예, 그렇죠? 계속 예. 들어갈 겁니다. 그 관주량도 지난번도 작년도 말씀하셨는데 네. 그 물 500리터 기준해 가지고 네. 많이 안 좋고 네, 500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1kg를 넣어요. 저 저기 간주용 비료. 1kg만 넣어도 뭐 충분하고. 예. 이게 수분으로 조종을 하고 저기를 해야지. 저 엊그저께도 다른 교수님이 한 분 오셨는데 예. 이게 무조건 안 된다 이제 이러다가 저희는 뭐 몇 년 동안 여기서 계속 하도 9년째 그러세요, 9년째. 예, 재걸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예. 흙을 좀, 뭐, 연구소에서도 막 파가자 해갖고 지금 가지고 가고 그랬어요. 연구소에서요? 예. 네. 제가 재배 기술 같은데. 글쎄요, 그런데. 토양 관리하고. 내가 볼 때는, 저한테도 통보는 왔는데 오염은 안 됐다고 그래요, 한 개도. 그래서 저기 좀 연구해야 될 문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 예. 누구라도 농민들은 90%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올해 심으면 내년에는 안 된다. 그런데 그런 생각보다도 그냥 꾸준하게 물 관리하고 덜 하고 비료를 덜 들어가고 충분히 하면 애들은 잘 자라면서 예. 또 수확량 이런 거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으니까 예. 그 재거리나 뭐 이런 거 와서 보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현재 그 열간 열간 사이는 그 1m 20이라고 했죠? 네, 1m 20. 이 포기와 이쪽 반대 포기는 1m 20이고 고추 포기 포기 사이는 정확히 두뼘이네요, 그죠? 네, 두뼘이 정확히 40cm네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규준화가 거의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이게 좁게 심는 것보다가 늦게 네, 심는 게 낫죠? 넓게 심는 게 훨씬 낫고 또 40을 표준해가지고. 네, 작업 관리도 좋고. 그래서 저 지금은 요번에는 또 다른 데서도 저기 전화도 많이 왔어요. 예. 아유 왜 영상이 안 올리냐고. 아 저한테 자꾸 문자가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느냐 막 이런 예. 얘기도 많이 했는데 예. 뭐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그 조금 저 제가 바빠갖고 못했습니다. 예. 저도 막 많이 바쁘고 네네. 우리 방해자도 많이 바쁘시고 해가지고 네네. 서로 미팅을 못했는데 저분도 방문 오신다 방문. 네. 그리고 이제 그 관주 물 관계가 무조건 10일이다. 네. 관주도 이제 그 물 주면서 관주를 하신 거네요. 쉽게 말해가지고. 네네. 그 비료도 작년에 보니까 히로크리스인가? 네, 히로크리스. 오늘도 그걸 사용하십니까? 네. 히로크리스. 네. 구입처가 상당히 어렵다. 인터넷에 나오던데. 아니, 인터넷에 치면 금방 되더라고요. 그 다 나오던데 보니까. 네, 우리는 여기 직접 대주는데. 예. 인터넷으로 쳐도 금방 되더라고요. 예, 그 비료 수입 비료인데 상당히 그 성격이 도움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가 뭐. 이것뿐만 아니고 상추에서도 예. 항상 또 그 그것만 줘도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자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야, 이 물 관리가 정말 중요하고 이 로타리는 몇 번 하셨습니까? 심기 전에 한 네 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토양의 통기성이 좋아지고 그죠? 네네네. 통기성이 좋아지고 흙이 보들어지다 보니까 뿌리 발육에 네. 상당히 호조건이 된다. 네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네네. 앞으로 전 생육 과정을 바쁘시더라도 계속 영상을 통해서 전국의 고추 재배 농가분들하고 네. 공유할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네. 또 우리 회장님 시간을 많이 내주셔야 되지만 네, 네, 네. 예.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고추 재배 농가분들한테 특별히 당부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그래도 탄저병이나 뭐 이런 가지 이런 거는 그 날짜를 꼭 정확하게 지키고 한 번 쓴 약보다는 두 번 세 번 돌아가면서 그리고 꼭 내가 옆집이 전문가가 아니고 농협이나 아니면 농약방 이런 데서 전문가한테 가서 상의를 해갖고 좀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가서 이래갖고 하다 보면은 나의 옆에 사람들보다는 항상 전문가가 더 낫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저도 몇 년을 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하고 농약 관계 이런 거는 같이 상의를 하고 공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유해가지고 방제 처방해가지고 네. 해야
실수 없이 그럼요. 손실 없이 가을에 네. 아주 깨끗하게 많이 수확할 수 있다. 네. 그 말씀이죠. 물 관리는 이제 저희가 이제 내가 하고 예. 하면서 또 조정도 하고 그랬습니다. 물 관리가 정말 중요하네요. 네. 네. 여기가 재배 면적이 한 700평 되죠? 750평으로 750평에 네. 현재 이건 제 1단 주지 아닙니까? 이게 네. 보통 이게 사과에 쓰는 파이프인데요. 네네. 예. 25mm 파이프네요. 25mm죠. 파이프고 지금 현재 높이가 1m 한 20 정도 되고 여기다가 이제 하나를 덤벼잖아, 그죠? 이렇게. 예. 하나를 도다는데. 예. 그래서 2m 이상의 파이프가 되겠습니다. 파이프에 대해서 내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예. 이게 보면은 그, 우리 그 얇은 거 있잖아요. 네, 고추 지질 때. 예. 일반적으로 쓰는 거. 그거는 개인적으로 꼽는 순간 고추는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예. 뭐 나를 욕할지 몰라도. 예, 예. 왜 그러냐면 그 얇은 게 꽃이니까 저희가 실험을 하니까 바람에 너무 많이 타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가 막 이렇게 흔들리니까 얘들이 이 요 정도선 괜찮은데 조금 더 크면은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예요. 아, 흔들리니까 스트레스 받는다. 이 파이프에서. 그래서 나는 좀 기왕 좀 돈 들어가고 저기를 하더라도 아니면 농협이나 이런 데도 가보니까 많이 나와 있더라고 이제 파이프가. 25mm 이런 거 단단하게 꽂고 그 다음에 잘 될 거를 기다려야지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또 여러 가지가 지장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예. 이렇게 메셨네, 그죠? 네. 이렇게 메시고. 네, 한번 돌리고. 예, 돌려가지고 네. 이렇게 메시고. 예. 네. 파란색 끈을 사용하죠. 여기 넓이가 보니까 한 4mm 되겠네요. 얘가 4mm 정도. 예. 농협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예. 다음 또 며칠 후에 제가 방문하면 되겠습니까? 예,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열흘 후에. 네. 정확히 열흘 후에, 그죠?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각콜라TV였습니다.